자, 모든 세 가지 캐릭터를 깨고 이제 이 표시가 뜹니다. 이 표시가. 응? 이게 뜬다고. 이 그지 같은 표시. 이것 때문에 내가 게임을 세 번이나 깼어.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잡아서 조각을 얻으면 된다 이 말이야. 슈퍼 엘리트 북한 불타고 계십니다. 아, 약분 독살. 에디님 반갑습니다. 아야. 에메랄드 키. 약분 한돌. 아, 행꽃. 불행한 꽃. 아이 꽃 저거. 아, 방금처럼 유물 떴을 때 유물 포기하고 키를 집을 수 있습니다. 키 집어야 갈수 있다고 하네요. 키 3층에 집으면 되겠죠 뭐. 참호 이도류 클로스라인. 저거랑 나머지 한개 키가 뭐지? 아, 모닥불. 모닥불은 어디에서 나오지? 보스 앞에 있는 모닥불에서 나오나? 아, 여기 있네, 복귀. 달타령님 반갑습니다. 갈 때마다 먹어야겠죠. 와, 힘쌈 개꿀. 민첩 분노 몸풀기 전투장.
전장부터 가고 할까? 강타 중독 포션 한계 돌파도 강화해야 되는데. 백인 블랙님 반갑습니다. 네, 뭐 심장을 만나면 긴장감이 있겠죠. 재물. 이 정도면은 왕관 집어도 되겠다. 아닌가? 막보 잡을 카드 뽑으려면은 왕관을 집어선 안 된다. 그 선택. 아이고 이런. 혈안. 도둑놈 쉐리돌. 아이 참. 재물이나 좀 빨리 나올 것이지. 조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검보다는 북한이지. 전천에다가 타격 치우고 흘려보내기 넣고. 서현진님 별로 감사합니다. 영액 들고 보자. 엘리트전에서 영액 먹을 거면은 한돌 부메랑. 힘포션. 재물 강화하고. 이제 엘리트를 좀 잡으러 갈까? 전장, 약분, 한돌, 전천.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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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저까지. 땡큐. 팍. 사파이어키. 세 개 다 모았다.
약분, 산돌, 보칼, 보칼. 아, 마트루시카는 왜 떨어져? 아씨. 베타 수준 보석. 아, 이게 들어간다, 오늘 진짜. 핑신겜. 내가 이러려고 전철 샀나? 그래도 해골은 더 보기 편해졌으니까. 과일 주스. 쌍절곤. 선장, 약분, 한돌. 선장, 무감각. 무감각 필요 없지. 아, 젠장. 나도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근데 첫 턴에 공격 안 하면은 나도 약분을 못 하잖아. 재물 가져가겠네. 왼쪽 애를 살려두고 재물을 킵했어야 했나? 다음 턴에 킬이 나겠네요. 한돌 걸을 필요가 없지. 마트루시카 있는데 상자 넘기고 그냥. 불이나 보면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전함. 부채. 힘포션, 파열. 드로 카드 넣으면 뭐하냐 나오질 않는데.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 아씨. 제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다음 턴 전천도 나올 거고. 에, 못 잡겠네. 한돌 강화합시다. 두 장 다. 전천 전장 재물. 지금 꼴랑 유물 한 개가 중요합니까? 꼴랑 유물 두 개가 중요합니까? 한 개나 두 개나. 꼴랑 두 개가 중요합니까? 저주 한 개보다? 아르헤리님 반갑습니다. 아. 힘 포션 사갈까? 지우지 말고. 심장아, 내가 간다. 기다려라. 뚝배기 깨드립니다. 아! 팔로 감사합니다. 어, 사신이다. 아, 맞다. 마지막에도 상자 많아 있지. 꽉꽉. 불피 편한. 심장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심장이 있던 위치에 커다란 문이 나타납니다. 이거 문 이거 에러 난 거지. 밑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위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
심장은 더욱더 크게 맥박치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당신의 안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하듯 솟구쳤고 당신은 그 충격으로 인해 깨어납니다. 숨이 상관. 아니, 심장이 두번 올라가잖아요. 매니저리 오류인 것 같아. 열린다. 아니, 두번 올라가면 어떡해. 여기서도 재련이 돼? 근데 뭐 딱히 재련할 거 없어. 안 보네. 아하, 진정해, 진정. 포션 하나 바꿔끼자. 대사 좀 해봐. 대사 좀 해봐요, 아저씨. 말좀 해봐. 대사를 안 하네. 백어택. 뒤에서 공격함으로 인해 50%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얘를 때리면 얘가 백어택이 되는 거지. 첨탑의 창, 첨탑의 방패. 창과 방패. 포위됨. 약분, 한돌, 전장. 북할 쓰면은 왔다 갔다 하나? 북할은 고개를 안 돌리네. 아우씨, 졸랐어요. 한돌, 재물. 약분, 한돌, 사신. 풀피아 꺼져. 100년 퍼즐. 나왔다. 해로운 효과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피해를 1 입고 해당 파워로 인한 피해량이 1씩 증가합니다. 매턴 초기화됩니다. HP 100 이하의 모든 피해와 HP 손실을 막습니다. 딜이 안 들어가. 내 체력은 자꾸 깎이는데. 저거 카드 가능. 우리 심장 패턴 좀 봐야지. 60대를 넣는다고? 첫 턴에 종합 선물 세트 주고. 아니, 천하무적 저거 왜 제대로 발동을 안 하지? 3 곱하기 12? 야, 미쳤네. 빨아먹어야지. 마름쇠 떡상.
뭐야. 심장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첨탑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승리. 와, 지는 닉 나왔다. 심장 파괴자 250점. 점수 졸라 높네. 엔딩 그냥 심장 반으로 쪼개고 첨탑 위로 올라가고 끝이네. BGM도 바뀌었어. 힘찬 BGM으로 바뀌었어. 이제 정식 출시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심장 졸라 센데 저거? 저거 20승 선으로 상대가 돼? 아니 근데 이거는 승천이 아니니까요. 저거 보스 앞에 있는 엘리트도 졸라 센데. 방금도 엘리트한테 반피 넘겠다라는데 사신으로 간신히 채운 거지. 상태 이상 5개 들어오는 것도 압축덱으로 오면은 그냥 한턴 날리는 건데. 원턴 킬 하려면은 저거 1댐씩 계속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실드로 막을 수 있기는 해요. 비지엠이 좋구만. 방금은 1딜씩 계속 안 늘어났던 것 같은데, 이거 버그인가? 브금도 다 들었군.